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업장 소멸은 제일 간단한 건 부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악업을 쌓지만 않으면 돼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도 큰 선행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선한 사람은 내 것을 조금 띄어서 나눠줬을 때 그 만족감이 엄청나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뿌듯하고. 안녕하세요. 업장 소멸, 전생에 업이 내려온다. 까르마죠. 자, 어떤 식으로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할 수 있을까? 무조건 구술한다. 무조건 촛불 발언을 한다.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무속인이지만 솔직하게 종교인으로서 우리 꽃님들한테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업장 소멸은 제일 간단한 건 부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자로 잰 듯이 대차 대조표를 써가면서 제가 나한테 얼마를 썼고 나도 얼마를 썼고 계산을 하면서 사람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게 다가온 사람한테 악업을 쌓지만 않으면 돼요. 굳이 어려워서 뻔히 속이 보이지만 나한테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접근을 했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눈 감아주는 미덕도 사실은 필요해. 저는 많이 겪었죠. 알면서 그냥 눈 감아줘. 또 다른 거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란 게 근사하게 막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이런 것보다 아주 소소하게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여유도 없고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그냥 빨래도 빨아주고 자원봉사 가서 연탄 날르고 무료로 몸으로 대신 때우는 거죠. 어떤 노동의 대가를 그 정도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도 큰 선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악플러들 마녀 사냥하듯이 누군가에게 막 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고 이런 거는 이제 구업에 들어가고 내가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굳이 뭐 술 사주고 밥 사주지 않아도 따뜻한 용기에 카톡 한마디 힘내세요. 이런 것도 나는 선행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꼭 물질적인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현실적인 큰 도움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만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위로의 말 해줄 줄 안다면 그 또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행이거든.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꽃님들, 눈꽃마녀도 알게 모르게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지만 굳이 나 이렇게 착한 일에 말하지 않는 건 내가 한 일을 남들한테 굳이 밝히면서 포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에서 이웃집 할머니, 저기 혼자 사는 저 독거 노인한테 그냥 집에서 반찬 만들었는데 한 그릇 정도 담아서 드려도 그 또한 선행이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제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에게도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고 좋은 선행을 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 드시죠? 정말 선한 사람은 내 것을 조금 띄어서 나눠줬을 때 그 만족감이 엄청나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뿌듯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에 행복감을 느끼지. 우리가 명품이나 쇼핑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콩 한 쪽을 나눠주는 행복감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까르마를 끊어내고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가며 좀더 밝은 사회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소한 힘 함께 보태봅시다. 사랑합니다.